코로나19로 억압을 했죠. 3.1절 대회도 그렇고, 이 억압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걸 데이터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며칠 동안 이거 했는데, 데이터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 하필이면 3.1절 대회를 전후해서 한 보름 전후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8.15 집회 전후에서 또 갑자기 늘어나는가. 이거는 이 정권이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아니라 뭐 연결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어쩌면 북한이 되든 중국이 되든 아니면은 뭐 세계의 어떤 뭐랄까 그런 악마적인 이런 세력이 됐든 어떤 세력에 의해서 뭔가가 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한번 크게 이것 읽어주시죠. 밑에 중요한 문장, 밑에 글을 한번 예. 쫙 읽어주시죠. 예. 그래서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을 분명히 느꼈고 그만큼 권력이 협박을 했는데도 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들었겠는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가족들이 반대가 심했겠으며 자기 돈 주어가면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왜 모여들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억압을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잘못됐다. 당신들이 잘못한 거를 왜 우리한테 덮어씌우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경제 폭망하고 여러 가지 뭐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부정선거를 한 것들을 이걸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저항한다. 그 저항의 몸짓으로 광화문에 모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광화문에 갔다 왔죠. 물론 그전에도 많이 갔다 왔지만은 왜 코로나19가 이때 맞춰서 창궐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도 합니다. 농담, 뼈아픈 농담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공지능 바이러스인가? 어떻게 때 맞춰가지고 늘어나고, 그것이 지나면, 타이밍 지나면은 수그러들고, 또 좌파는 별 문제 없고, 계속 우파에게만 걸리는가?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아래 부분은 코로나19는 왜 때맞춰서 창궐하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디에 있는가? 한국 내에 있는가? 북한에 있는가? 중국에 있는가? 아니면 사이버 공간에 있는가? 어쨌든 뭔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 광복절 집회를 마녀사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이제 3.1절하고 광복절 전후에서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은 좀 화면을 조금 보여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면요. 예, 지금 요거를 전 화면 전체로. 그럼 요 상태대로 일단 하시죠. 내가 뭐 어쩔 수가 없고, 손 그러면, 예. 지금 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저 중대본의 통계로 잡혀 있는 겁니다. 예. 또 설마 이것까지 바꾸진 않겠죠? 모르죠, 뭐. 뭐든 만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웬만한 것 제가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기간이 1월 3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 3일부터의 중단하는 이유는 1월 3일이 그 의문의 여자, 그 의문의 여자가 복윤자라는 것을 가요. 전제한다면 이게 평균 잠복 기간이 52시간이지 않습니까? 평균 잠복 기간이 52시간이 되면은 정확하게 3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3일부터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검사를 422명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검사를. 그래서 확진자가 15명이 나왔고 확진율이 3.50%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2월 위의 칸입니다. 가장 위의 칸. 예. 예. 검사자 수 429명, 그 다음에 확진자 수 15명, 확진율 3.50%. 예. 예. 이 확진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광복절을 전후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1월 3일부터 8월 29일 어제까지의 검사자 수 대비 확진율은 1.02%거든요. 그러니까 19,400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단계를 하면 그런데 총 누계가 190만 9,329명이니까 1.02%예요. 그런데 이 7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 부분은 이 1월 1.27%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7월 19일까지는 검사자를 밝혀놨어요. 중대본에서. 7월 20일부터는 검사자 숫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언제 퍼졌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먼저 보는 게그 아래표입니다. 이거는 제가 며칠 동안 그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쫙 검토를 해봤습니다. 서울에 몇 명이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가 몇명 나오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0.5 안팎이에요. 예. 서울이 최고 높긴 한데 서울이 0.91%입니다. 이것은 총룩의 1.02%보다 못 미치죠. 그 얘기는 광화문 집회가 아니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예. 이제 그 밑에, 이제 일단 그이 표가 보시는 분들한테 아주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 설명을 더할 거니까 있죠. 교수님이 네. 들어보시고 만일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고쳐주시라고요. 네네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그 위에 코로나19 기간별 검사자와 확진자, 확진율, 중대본 통계 집계에 가장 위에는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검사자 수가 429명, 검사자 확진자 수가 15명, 그 다음에 확진율이 3.50%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별로 쫙 나눠가지고 밑에 칸에, 맨 밑에 칸에 보시면 7월 19일부터 광화문 집회가 포함됐던 8월 29일까지가 그 검사자 수가 44만 4,030명이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가 5,655명입니다. 그래서 확진율이 1.27%입니다. 그런데 전 기간, 1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를 합집에는 검사를 총 받으신 분은 190만 정도가 되고 확진자는 19,400명이 돼가지고 확진율은 1.02%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주장은 광화문 집회가 열렸던데도 그 확진율이란 것은 1.27%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네. 의문은 7월 19일 이후에 몇 명이 검사를 받았는지를 전혀 정부 당국이 그때부터 감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그동안 발표해 왔으면 당연히 검사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확진자 수도 늘어나게 되는데 검사자 숫자를 숨긴 상태에서 확진자만 계속 늘리니까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건 너무나 예. 솔직하지 않은 거죠. 확진자 수가, 이제 검사하는 숫자가 늘어나면 확진자 수도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발표해야 그게 정직한 발표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밑에 서울, 예. 부산, 경부 이거 부분에서 좀 요거는 며칠입니까? 박사님. 요 밑에는 며칠, 밑에 자료는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게 이제 뭐 광화문 집회 끝난 다음에 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 가지고 예, 예. 분사를 받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몇 사람이 광화문 집회 받아서 집회 참석자들. 집회 참석자. 그다음 이제 제가 설명 그만했으니까 교수님 설명하시죠. 그래서 위에 거는 여기에서 조금 아까 드린 말씀처럼 범사자 수를 알아야 이게 정확하게 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데 이것들이 지금 가려져 있으니까 왜 갑자기 7월 19일 20일부터는 범사자 수를 밝히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네. 그 아래에 있는 거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검사자 확진자 확진율을 요거를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이만큼 답답하는데 검사 받을 만하면 다 검사를 받죠. 예, 예. 문제가 생기면 다 검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아플 때 뭐 무슨 뭐 용별 재주가 있다 검사를 안 받습니까? 그래서 온갖 협박을 다 했잖아요. 예. 뭐, 아니면은 무슨, 저기, 무슨, 뭐, 구상권을 청구하니, 뭐, 벌금을 매기겠다느니, 아, 제가 인솔자라고 저한테 뭐 전화를 해가지고서 뭐, 물어라. 아니, 전화번호 알아야 불지. 그러니까 안 하면은 뭐, 은근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압수수색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서 받아낸 자료가, 이런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왜 증상 없는데.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니까 내가 보건소에 가서 우리 내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그랬어요. 보건소에 내 광화문 갔다 왔다. 내 검사 좀 받자. 이래도 증상이 없는데 뭐 때문에 검사를 받습니까?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아 그러지 말고 받아라. 안 받으면 그 확인증이라도 받아라. 그래야 책임을 면할 거 아닙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 정권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나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에 검사 안 받은 사람 검사 대상자지만 검사 안 받은 사람들이 검사 받을 필요 없으니까 안 받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사 받으러 가도 받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받습니까? 이 수치가 나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0.91%고 뭐 군산 이번에 문제를 담았지 않습니까? 뭐 5만 원을 줬니 어쩌니 해가지고 엉터리로 해가지고 정말 그 작전 또 걸었지 않습니까? 군산에서 55명 갔는데 한 명도 없어요 확진자가. 제주도 18명이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18명이 이 사람들 비행기 타고 왔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는 18명도 한 명도 없습니다. 나머지도 대부분 0.5 안팎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5개 집회였던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확진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더라도 다른 이유를 찾아야지 모든 거 다 열어놓고 해야지 모든 걸 다 광화문에다 해가지고서 마녀사냥을 하면 되냐 이거죠. 이거는 데이터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예. 예. 제가 한 번 더 조금 한 대만 더 보여드리면요. 예, 하시죠. 예. 예, 이 7월 19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때부터 7월 29일, 19일부터 이 언저리 중간에 이제 느슨하게 풀어지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부터는 중국인 금지, 화북성에서 오는, 허베이성에서 오는 사람, 화북성이 아니라 허베이성에서 오는 사람도 다 받아들인다. 호북성이죠. 그 사람들 다 받아들여가지고서 물밀듯이 온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8월 10일부터. 이 8월 10일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증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맞습니다. 무증상으로 들어오면 무증상자가 입국해가지고서 퍼뜨릴 수 있는 날짜가 대개 증세로 나타나는 날짜가 그로부터 3일, 4일 이후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8월 14일부터 예. 우리나라 8월 14일부터 급증해요. 예. 확진자가. 그러니까
이 잡혀 있는 부분은 이거는 광화문 집회하고 별로 관계없이 외부적인 요인일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7월 20일부터는 뭐가 맞느냐면 해외 입국자의 확진자가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방학하고 이러면서인지 어쨌든 해외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국내 즉그 지역 감염자하고 해외 감염자의 수치가 역전이 됩니다. 해외 감염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검사자에 잡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 잡히니까 이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숫자가 밝혀져야 되는데 몇 명을 검사해서 몇 명이 사고가 있었다 아니 확진이 있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검사가 싹 빼버렸단 말이죠. 어디서 국내인을 대상으로인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건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지금 상태 같으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까지 다 포함해서 군사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개좀 지난 이유수지만 한개또 짚고 넘어갈 것이 이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 높지 않다. 이게 2월 11일 말이거든요. 그럼 요즘에 와가지고서 마스크 써라 하는 거는 어느 게 진짜입니까? 이거는 의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참, 이거 참, 이게 이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박원순하고 이재명이 지난번에 막 억지를 써가면서 신천지 뭐 명단 입수한다고 뭐 압수수색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신천지에 전수조사한다고 서울에 있는 신천지 신자들, 그 다음에 저 신도들 뭐 경기도 해가지고서 몇천 명, 몇 명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2만 명인가 그랬네요. 2만 명. 2만 명인가. 이 사람들 다 조사해가 2명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든 비용이나 이런 거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거 애꿎은 피해받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검사 받느라고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다 해가지고 생활 해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생계에 지장을 받은 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은 최근에 와서 또 그러대요. 또 신천지한테 했던 작업 그대로 광복절 집회 참가자는 며칠까지 시간 줄 테니까 반드시 해라 안 하면은 가만둔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습니까? 이때 가만히 뒀기 때문에 그렇죠. 신천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이 경우에는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 사람들이 뭐 이단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지.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을 수가 있는 거냐.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시점입니다. 신천지로 해서 문제가 된 시점이 언제냐? 3.1절 대집회가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 사건 사태로 인해서 3.1절 집회가 거의 무산이 된 거죠.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서 뭐, 이 집회 금지하고 또 전광훈 목사 구속하고 그 명분이 아닌 다른 명분으로 구속했지만 그래서 3.1절 집회도 결국에는 통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제가, 예, 네, 조금 제가 정리를 하시죠. 하나 설명을 좀더 드리면은, 오늘 그 교수님이 주신 뭐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서 특히 좌측 하단에 있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검사자, 확진자, 확진율이 언론 보도를 가지고 교수님이 추계치를 했는데, 서울이 0.91, 부산이 0.5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표본 수가 굉장히 큽니다. 서울이 4,154명, 부산이 1,369명, 그 다음에 경북이 1,669명. 그러면 이 표본 집단을 미뤄볼 때 0.5%를 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1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누계치의 확진율이 1.02%입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 정부에서 많은 강요들이 광화문 집회가 모든 것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이 통계 수치를 가지고 보면 표본 집단이 거의 제가 볼 땐 4, 5, 6, 7, 한 8천 명이나 9천 명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표본 집단입니다. 그 표본 집단 가지고 추계한 그 수치를 보면은 거의 그와 같은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다. 과학적 논거를 볼 때 그 점을 분명히 하고 마지막 결론을 한번 마지막 테이블